혼자서 말 세상을 사는 듯이 주 아버지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눈물 흘리며 나를 바라보며 나를 찾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론 우리가 멀어 보이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옆에서 이미 또 눈물 흘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항상 선하게 이끄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새기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을기가 주제였는데 어떤 들을기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기회. 왜냐면 하나님은 거저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들으면 주실 테니까 특별히 듣고 싶은데는 듣고 싶은 거 주일날 말씀드려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이지 말자. 내가 쓰는 시간이 나요. 내가 쓰는 말이 그 총합이 나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실 때 지금 오늘 손으로 딱 와서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게 딱 떼서 보니까 거의 끄덕이는 게 이사야가 보는 거였지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사야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자는데 내가 들었고 그래서 아무도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었는데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주였어요. 저희 그래서 2005년 겨울수련회 하면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서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래서 수련회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겨자씨 이야기. 또 하나님은 무슨 뜻이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희망이었고요.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뭐 너희 좋은 낯이다 쭉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바로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실은 저도 그냥 바다 위에서 그러면 제 느낌은 상상만 해도 바다 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우스 좋다 목도 아프시겠다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야 이제 바다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저는요 제자들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오케이 드디어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예수님 왜 계세요? 여기는 전국이에요. 지금 오늘 바다 위에서의 바다는 뭐냐면 내게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내가 아주 편한 곳. 그래서 거기만 가면 좀 마음이 편한다고 여기서 한번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우리 배에 불었어.
여러분 익숙한 바다지만 그래서 더 제가 가끔 얘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치는데 막 웃어서 봤더니 선장이 아 괜찮아요. 눈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풍랑이 치니 딱 봐도 손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리더들의 표정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도 뭐 표정이 잘 드러난 사람이지만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예배자 막 이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막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싫으면 너무너무 내가 잘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는데 또 고장난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게 뭐 안 돼요? 그러는데 이거 누가 그랬냐? 이러면 큰일 났다 생각할걸요? 그죠? 내가 아는데 그래서 막 폭망이 치니까 되게 노력했을 거예요. 되게 노력했을 거예요. 막 아마 그 세리 출신 애유 있잖아요. 야 너 저기 찍어줘. 그렇죠. 치워. 그러고 막 자기들이 막 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배 전에 저 정색하는 거 알잖아요. 예배 전에 뭐 안 되느냐 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되게 노력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근데 여러분 혹시 뭐하고 계셨대요? 숨으시고 계신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예배 드리다가 은수한테 되게 소통한 적이 한 게 있었어요. 막 저기 준비하고 있는데 주간계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뭔데 안 되는데 알죠? 너무 정신이 없고 막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손상이 안 돼. 그래서 그날 혼났어요. 혼나지 마. 뭐 찾고 있었는데. 왜냐면 막 의자도 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의자 좀 누가 좀 대신 놔줘 내가 은행할 수 있나 이러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나 죽게 알았더니 전사님 정신이 없었어.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막 그러고 계셨다고요. 나중에 얘기해서 아 그때 이해가 됐는데 그 순간 여러분 되게 소통한 거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되게 화나죠. 막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아 바쁘게 뛰는 누가 와서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봐요. 어때요? 뭐 하는 거지 같이 날라? 무슨 말인지 알지 않나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소사님 많이 그랬냐? 이번에? 혼냈어요. 아, 혼냈죠? 아, 왜냐면 정말 그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봐도 하나요? 바쁜데,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누구라고 하세요? 더? 예수님한테 더. 왜냐면 지금 예수님 목소리 오케이 좋아. 예수님 바가지라도 퍼서 무리를 퍼내셔야지 지금 그러고 계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 갑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 평안해 보이는 것을 너무 내가 그래본 적 있어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가 너무 웃고 있으면 막 웃는 것도 꼴보기 싫다. 막 울고 있는 것도 화나 지금 네가 지금 어때요? 이런 생각 들고 한두명 얘기하고 있는 막 화내지 지금 네가 그렇게 다 와서 하고 있어야지. 실제 저희가 친북이라는 소설 뭐 엔더시아포의 그 책을 한번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직분합니다. 그런 것들 가끔 어느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 왜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실이 이야기는요 이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공동체가 있겠죠. 그 공동체 사람들도 그랬어요. 와 내가 좋은 날이래 너무너무 좋아. 게다가 들을기 주시면 거의 거저 주실 때와 너무 행복해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고 현실은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이 네 가지 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거든요. 제일 먼저 왜일까요? 가끔 얘기하니까 혹시 틀려있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이유 나라가 멸망해. 여러분 제가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대한민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 뭘 믿냐면 우리는 만약에 걸려도 국가가 여러분 국가가 100% 치료해준대요. 비용 다 대준대요.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비용 많이 듭니다. 그 강압실 들어가면 강압실 해야죠. 무슨 거죠?
감옥실에 들어오면 격리자 뭐라 하지? 그리고 그거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기침을. 근데 여러분 이게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요 나를 보호해주는 최종적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했다고요. 그 전까지도 유대인에서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더 어려워지지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좀 황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불어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리고 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으세요. 아주 서슴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죠? 좋다게 북한에도 와결합시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고 모르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피곤한 우리의 표정 피곤해 보이잖아요. 피곤해 보이는 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무서워하냐고요? 무서워할 만 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 제목 난 그대로 와닿게 이제 졸업합니다. 그게 왜냐면 청년부 수련회들에 가면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 착했잖아요. 근데 20대 중반 후반 청년들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목숨 너무 좋은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두려워할 만 하던 말이에요. 대형 얘기 안 할게. 근데 왜들 못하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서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풍랑 일어서 두려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부도 무서워할 만하다니까요. 진짜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자 왜 믿으면 해야 서와! 왜냐면 저 이렇게 들렸어요. 뭐. 야, 풍랑 없을 줄 알았어? 풍랑 있잖아. 또 어부자 잘해서 며칠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풍랑 겪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조은 씨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이라고는 했지만 많은 것들 갈 많은 거였다고 그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얘기했듯이 씨가 금방 저리 그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막 나와서 뚫고 나와서 심지어 뿌리를 받고 그 과정을 지나면 뭐가 열린다? 나를 믿고 따라와도 혹시 어찌 보면 더 강한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가끔 이렇게 해요. 주님 인내를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이 돼요? 인내를 당장 얻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들은 바다를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편안했다고 했잖아요. 편안해요. 너무 편하고 익숙해요. 그런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두려운데 이거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매일 말씀 읽으라고 할까요? 지금 오늘 말씀 뭐 로마서 몇 번 읽었겠어. 근데 너무 좋던데 딱 읽자마자 나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저것은 세상이 제일 두려웠게 지 한 조금만 안 사람이라고 책 한 권 읽는 사람 세상이 제일 두렵더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 때 갑자기 내가 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내가 이렇게 내가 전도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내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와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막 이 생각이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야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내 경험대로 하다가 마지막에야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 저는 예수님 만나서 어째 사고가 저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이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뭐가 움직이지? 꼭 제 때문이야. 그 이 사람 힘들고 저 사람 힘들대. 힘들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힘들 건 맞거든요. 저도 힘들고 뭘 먹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졸업식 했잖아요. 중학교 졸업식 했거든요. 이제 터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해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물을 건 좋아요. 졸업식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시스템 제가 잘 아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한테 교장님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주일 오전만 해도 졸업식을 하신다고 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교장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 물어보세요. 여기서 하실 수 어떻게 할까요? 실은요 뭐가 문제고 뭐가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먹은 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믿으십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하다가 마지막에잖아. 꼭 그러지 맙시다. 마지막에잖아.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지난주 말씀이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31주 뱀뱀의 열매 과정이 있다는 걸 알면 그 과정 속에 좀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비난하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말씀을 항상 읽어보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쓰는 훈련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꿈이에요. 여러분 청년부, 청소년부 단톡방에 제 손길 단톡방에도 오늘 말씀 뭐가 좋지 않았어요? 라는 글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이 계속 왔어요. 이걸 묻는 사람만 궁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누가 읽었다면 그 이상한 문장이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항상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이틀 동안 은혜 받았던 겨자씨 정말 소중한 겨자씨라는 걸 매일 받아들이려면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저는 공감하시느라는 채널이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공감하시는 애가 주제가 되는 건 좀 아쉬워. 시작곡으로 괜찮아요. 공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결단 채널을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공감하시는 애가 주제 채널이 있는 수녀들이 많아요. 공감하시는 근데 나를 소중한 교자씨랑 끊임없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묵상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여러분 기도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적 계속 감사해서 찾아보셨어요? 이거 감사해서 하는 것 두 번째 뭐? 회개. 세 번째 뭐? 갈구. 이걸요 그냥 툭 던지고 나온 속도를 계속 제가 이 말씀을 꽉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꽉 차게 살면 힘들고 어렵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까. 저희 지난주에 했던 들을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실 겁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채웠으면 그 다음에 삶으로 가야죠. 우리한테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잘 알아를 가져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게다가 그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주님께 근데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 오늘날 제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말씀 뭐 하십니까? 그 뭐냐 어떤 다 다르게 오늘 손을 쓰세고 쓰셔서 어디 인증하세요? 쓰시고 나서 와 하나님을 나를 사는 보고 계신데 그것만 묵상하십니까? 그날 필요하면 그만 쓰셨던 겁니까? 두 번째 우리 말씀 잊어버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고 묵상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가르쳐주셨던 거죠. 큐티 잊어버릴 때마다 그 다시 찾아서 봐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30분짜리 계속 보면서 그 순서대로 해보고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묻고 만들어가고 저는요 짧은 수련회 너무 좋고 그래서 집중하자 그러고 최대한 한 시간이라도 끌어안쳐 놓고 싶어요 진짜 수련회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여러분이 여기도 집에 거의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은혜가 삶이 된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해야지 노력도 있고 첫 번째 뭐 없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갖고 해야 되지? 오늘 말씀 읽고 나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지? 누굴 만날 때는 너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요 삶 속에서 계속 연습을 해요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을 사람 앞에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서 그에게 복종하는가 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삶의 속속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한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란 게요 그걸 계속 경험하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기로 풍랑 속에서 그러고 나면 비슷한 일이 있어도 조금 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찾게 그만둘 이유 찾고 싶어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찾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찾는 일은 딱이 아니에요. 해결하실 걸 알아요. 그러니 나는 모르지만 같이 찾아보세요.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요. 예수님을 창조주십니다. 부르진 않을게. 근데 불렀나요? 읽어본 걸까요? 좀 비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하자의 높이와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엄청 크죠? 결국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환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원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과 함께하십니다. 하나하나 가슴을 뛰게 심지어 질문합니다. 내가 수련이 끝났잖아요. 아직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삶에서 살아그 고백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깊어지고 내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옥교회 수련회가 수련회 보다가 그 뒤에 살기 수련회가 계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바다 위에서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한 것에서 무너질 때도 더 아픈 거 아시죠? 아마 지금 졸업을 하는 이들도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들도 새로운 학교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어려워요. 근데 그때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 작년에는 안 두려운데 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됐어. 나 그때 왜 안 의지했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물으며 대화하며 연결되며 소통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저요 이 시간 주님께 묻기 원해요 제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들도요
주님의 모임을 사랑하기는 실은 말 한마디도 익숙하게 부정적인 말 했던 분들도 익숙하게 저는 맨날 힘들다 말 그런 것들도 지적을 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삶이 되고 그 열매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아오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사랑해 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이 제자들처럼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누르러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자서 무슨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 묻혀요. 그냥 별 문제 없으면 내가 잘 살아서 인 줄 알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나중에 찾았어?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믿음이 없어? 내가 함께 있잖아. 주님 2020년 2월 5일 바로 오늘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오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한 칸 더 채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2020년 2월 6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가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들을 이게 언제 흩어질까 기대하는 것이 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적용하며 묵상하며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끝나고 교회가 좋다는 그런 고백들 그런데 그 고백이 흩어지지 않으려면 이곳에 있는 저희들부터 말씀드리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걸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힘든 것들 위해서 갈게요. 우리 공동체 중에 아파하는 애들이 있네요. 그에 대해 우리 영세 목사님께서 많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멀리 떠납니다.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정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겠지요? 혹시 두려운 시선들이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목사님을 통해 함께 가는 이들을 통해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축복하는 저희 형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홍명수 목사님 또 그 이들도 도시 아픈 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전화하시지요. 저희 기도하면서 갈게요. 왜 두려워해?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찌끄리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이 단단해진 시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바다 위가 아니라 땅 위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닌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경력직이지, 진짜.